잠도 못 잤구나. 그래도 어머님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. 아침 준비 어머님이 해주시네요. 어머니, 잘 잤어? 네. 문수, 잘 잤어요? 와이프 챙기셨어요? 이건 아마 경제 집단하고요. 처음 구워보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아들이 오니까 어머니가 신나서 요리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뭐 할까요? 도울까요? 할 거 없어. 근데 밀크 오면 베이컨 제가 구울까요? 베이컨? 네. 아니, 그냥 그냥. 어머니가 맞아, 쉬라고 해도 쉬면 안 되죠. You were there, right? 좀 뒤집으면. 어머니의 주방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. 근데 어머님은 또 저 쉬라고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시는데 그 앉아있는 상황이 정말 편하진 않거든요. 뭐라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저는 지금 연수 씨 마음 너무 이해될 것 같아요. 저도 맨날 저런 장면이 많았잖아요. 그죠? 이건가? 이건 나쁘다. 먹을까? 어때, 이거지? 마이 갓. 팬케이크네. 아침에 많이들 먹잖아요. 베이컨, 소시지. 미국 사람들이.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빨리 먹어. 나 시럽 주세요. 맛있다. 시럽 주세요. 계란이 없나요? 계란하게 해서. 후라이를 안 했나? 저랑 후라이 원하는 사람. 나. 자, 애벌 발음? 나는? 괜찮아, 나. 저걸로 해줘요. 이거 할. 내가 할게. 응? 정재가 해? 나 보고? I want over hard. 헤나는 over easy. I like over easy. 오버 이지라고 계란 이렇게 뒤집는 거 얘기하는 거 있어요. 엄마는 선이 사이드 업. 나도 스크램블. 2 스크램블. 2 스크램블. 다 배웠어? 애기 아빠가 후라이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가족분들이 다 주문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그럼 나도 스크램블 이랬거든요.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. 그러면 안 되지. 진짜 그러면 안 돼. 여보, 잠깐 민수 좀 봐주세요 하고 일어나서 연수 씨, 계란 프라이가 제일 쉬운데 그거 했으면 점수 따는 건데, 그죠? 여보, 내가 할게. 애기 우유 먹여줘, 내가 할게. 아니야, 여보 쉬어. 여보 일라이도 저러면 안 돼. 눈치가 너무 없지 않아요? 답답하다. 저러면 연수 씨만. 민수가 한대요. 이렇게 철이 없어. 어떻게 얘기를 철수해야 될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연수 씨 안 만났을 때는요, 일라이 씨가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했을 거예요.